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송가인 가수가 준비하는 동안에 바로 시간 조절용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논산에 가시면 논산시장은 인사법이 다르더라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육군 그러면 여러분 병장 이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육군 병장은 우리 논산을 상징하는 바로 우수 농산물 상표 브랜드입니다. 바로 463가지의 각종 성분조사를 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농산물에만 붙이는 우리 논산의 프리미엄급 최고의 상표. 전국 어디 가시더니 쌀 주세요, 또 꽃감 주세요, 대추 주세요, 젓갈 주세요, 고구마 주세요 이럴 때마다 육군 병장을 찾으시면 최고 좋은 상품을 구입하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바로 우리 논산 강경 금강 둔치에서 함께하는 여러분, 바로 농촌은 인생의 가치의 저장소입니다. 농촌처럼 인생을 아름답게 살 만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곳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바로 그것이 우리 논산뿐만이 아니라 농촌에 생명력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농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강경젓갈과 상월고구마의 찰떡궁합이라고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 좋은 그런 즐길거리와 또 볼거리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시고 또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행운을 드리고 싶어요. 그 행운은 올해 지금 첫 딸기가 출하가 됐습니다. 딸기 어디 있습니까? 딸기 어디 있어요? 딸기. 딸기를 사주세요. 일로. 바로 우리 논산은 딸기의 고장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딸기, 젓갈도 유명하고 상월 고구마, 또 우리 양촌의 꽃감, 또 연산의 대추, 쌀도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 딸기가 올해 이제 첫 지금 출하가 돼서 급하게 제가 좀 따와봤는데 아직 알이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가서 논하드릴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강변에 우리 논산에 오신 첫 행운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언제나 논산은 늘 새롭고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바로 국방산업의 도시, 농업 1번지의 도시, 관광산업의 도시로 더욱 태어나고 전국의 제일 가는 지자체로서 여러분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논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바로 올해는 지난 태국 방콕에서 방콕시와 함께 국제 축제를 했죠.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죠. 내년 3월에는 저 인도네시아에 가서 자카르타시하고 함께 우리 논산시가 국제 우리 농산물 박람회를 합니다. 이렇게 논산은 우리 국내를 떠나서 바로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모든 농산물이 함께 날아가고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논산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서 논산을 늘 기억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논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무대 위에 올라오셨는데 그래도 노래 한 곡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듣기로 우리 선생님이 가수를 준비하시다가
그거 하셔가지고 준비가 다 안 끝났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 곡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전해드린 소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 박우철님의 비켜간 맹세를 평소에 자주 부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볼까요? 비켜간 맹세. 좋습니다. 시장님 목소리로 이 무대를 한번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시아님 결혼하실 때 여러 부럽겠어요. 너무 멋진 분들에게 신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